아이들 키울 때 꼭 필요한 거죠. 나도 좀 안 돼. 안녕하세요. 산성재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.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아, 대기업 유튜버 분들에 비하면 되게 작고 소소한 크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만 명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예요. 맞아요.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 처음 영상 올린 게 2022년 4월 29일이에요. 그러니까 1년 7개월. 아,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긴 시간인데 저희가 그래도 그 1년 7개월 동안 일주일에 적어도 영상 두 개씩은 정말 꾸준히 올렸던 것 같아요. 네. 사실 저희가 본업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.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제가 지방에 살았어가지고 촬영하려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고. 아, 맞아요. 아,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.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만 명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기대한 적은 없어요. 일단은 뭐 재밌는 주제도 아니고 뭐 화제성이 막 있을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. 맞아요. 그리고 사실 저출산 시대에 이런 임신, 출산, 육아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많은 분들의 그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기 때문에 몇만 명을 모아서 뭘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한 분에게라도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해드리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저희 채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꾸준히 구독자분들이 들어오셨어요. 맞아요. 사실 다른 유튜브 채널들보다 좀 운이 좋은 면이 있었어요. 구독자 수에 비해서 저희 다양한 활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맞아요. 대형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출연해서 저희 인터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것이 하고 싶다 이런 데 나가거나 저희 최근에는 MBC 라디오에서도 저희 목소리가 나간 적이 있고요. 네.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감사한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저희 첫 걸음마를 떼나기에 그런 기분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작은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항상 이제 의학적인 얘기만 많이 하다 보니까 의학적인 내용을 좀 제외하고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다양하게 편하게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그 댓글에 소개된 분들에게 저희가 조그만 선물 좀 준비했습니다. 네. 아, 조그맣다고 하긴 정말 좀 괜찮은 걸로 준비를 했어요.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이 기념으로 해서 Q&A 영상을 하나 찍을 건데요. 네. 그때 활용할 질문을 제대로 보내주신 10분을 선정을 해가지고요. 그 10분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인데 뭐 어떤 분한테 드리죠? 일단은 추천수가 많으면은 저희가 뽑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Q&A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 만한 질문이어야 좋으니까 뭐 의학적인 질문보다는 저희에 대한 그냥 질문들 이런 거 재밌을 만한 거 이런 거 질문해 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너무 사생활에 관한 거는 조금 아 좀 그건 지양해 주시고요. 근데 이제 간혹 질문들을 올리시다 보면 비슷한 거 올리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선착순으로 저희가 먼저 질문을 다신 분께 저희 선물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. 질문은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2월 5일 낮 12시까지 질문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영상을 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이렇게 질문 이벤트 하는 게 앞으로 저희가 올리는 영상이나 게시글 같은 거에 조금 더 소통이 더 많이 됐으면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사실 저희가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할 때 목표로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육아하는 아빠들, 육아대디분들의 그런 고충을 조금 털어놓을 수 있는 창고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. 그런 게 아직 저희 채널에서 미흡한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토대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, 그리고 선물 소개 그래요.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. 두 가지 제품을 준비를 했어요. 하나는 저희 집에서도 쓰는 건데 아이들 키울 때 꼭 필요한 거죠. 물티슈. 아, 나도 주면 안 돼. 안 돼.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환절기니까 우리 애들 보습 잘해야 되잖아요. 스킨케어 제품. 나도 필요해. 네, 다섯 분씩 선정을 해서 약간 랜덤하게 보내드릴 거예요. 네. 그 어떤 제품인지는 사실 그 저희가 커뮤니티 게시글이랑 다음 Q&A 영상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건 꼭 아이들뿐만 아니고 성인들분도 사용해도 좋은 제품들이니까 맞아요. 질문은 자유롭게 많이 올려주세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전부터 기획했던 영상들이 있는데 저희 둘이서 항상 얘기했던 게 그래도 구독자 만 명 넘어야 이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는 그런 영상들을 좀 하나씩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저희 둘이 이제 뭐 전문이긴 하지만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 그리고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그런 게스트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초청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이렇게 영상 올라오는 게 거의 다 강의형 영상들이잖아요. 네. 그거 말고도 좀 더 다양한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. 앞으로 게스트 출연하실 분들 제가 막 미리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첫 게스트였던 박재수 선생님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립니다.
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이제 유튜브 이외에 다른 채널에서 또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는 게 목표예요.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베이비페어 한 군데 가가지고 강의를 했었고요. 그렇게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뭐 강의 관련된 업체 분들 저희 섭외를 해주시면 저희는 그런 거 되게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. 혹시 보신다면 참고해 주시고요. 이제 앞으로의 가곡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하던 대로 저희가 소신껏 특히 이제 어떤 유행이나 시류 이런 데 휩쓸리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저희가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근데 저 개인적인 목표는 또 하나 더 있어요. 조금 더 재밌게 찍고 싶어요. 저희가 재미를 막 억텐이라고 하죠. 억텐을 끌어올려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되 좀 재밌는 컨텐츠를 활용해서 많이 올려드리는 걸 개인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 힘을 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벤트 참여는 이 영상의 댓글 기준으로 할 거니까요. 관련된 내용 커뮤니티 글 확인하시면 정확히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저희 산소 형제의 성장과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